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짜 대통령 딸이 저 태국에 갔다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언급이 돼가 있는데,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아요. 자동차로 충분히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캄보디아의 금이 처분돼 가지고 태국 방콕에 저장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품이 있든지, 그 다음에 돈으로 바꿨든지,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짱 박아놓으면은 나중에 여차하면은 저 뭔가 저놈이 그쪽으로 들고 튀기갖고 그쪽에서 숨든지 우짜든지 그렇게 선발대로 믿을 사람 없으니까 자기 딸년하고 사위 놈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관리하도록 터 닦아놓도록 그렇게 그 선발대로 그 전쟁을 하면 천병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거. 그 천병 역할로서 아마 보냈다고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못질한 그 판자 뚜껑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맨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또 가다가 보면 해결될 듯될듯 하면서 또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무산되고 해서 수 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에 광화문에 촛불이 쓰나미처럼 촛불이 막 광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그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그최 교수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최우훈 교수가 그 미국의 그 군목을 하던 피드베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저그 부인 홍예선이라는 분하고 셋이서 태극기 집회를 세종대왕 상 앞에서 가지고 아니 열었습니다. 한 10명도 아마 10명, 7명, 8명, 한 10명 될라나? 그래서 그한 2, 3주 계속되었을 적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어떤 금융가가 방송을 보고 피드 베가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왔어요. 최우훈 교수가 문현동의 금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본 어떤 금융가가 그게 찾아와서 최우훈 교수에게 정충제 말을 하고 문현동 말을 하면서 정충제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사람은 롯데 회장 신동빈이라 하나? 그분이 맞아요. 신동빈이라는 그 롯데 그룹의 회장하고 같이 일본 동경에서 대학을 같이 다닌 사람이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본래는 저 서울 은평구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일본으로 무슨 연고가 있어서 유학을 갔는데 일본 동경에 있는 아오야마 가쿠인이라는 아오야마 청산학숙이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그 신동민 씨하고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 60대 초반이지요. 나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서 아까 말한 아오야마 가쿠인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진 것이 동경은행에 입행했고 그 동경은행에서 일본 사람들보다도 훨씬 영어를 잘하니까 한 3년 있다가 미국 뉴욕 맨하탄으로 발령이 받아서 와가지고 한 30년 맨하탄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자기 독자적인 사업을 구축했는데 그 사업체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글로벌 명함을 내한테 주더라고. 그 미국 명함을. 글로벌 컨셉, 내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해 발음 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글로벌 컨셉 디벨로프먼트 인베스트먼트. 투자 자문 회사? 투자 자문 회사? 투자 그렇네요. 개발 회사. 그렇네요. 예. 개발 투자 회사.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도 많이 벌이고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글로벌 컨셉 디벨로프먼트
인베스트먼트 이걸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맨 먼저 그 모니터를 켜 가지고 간밤에 그전 세계의 자금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일과 중에 맨 먼저 하는 일인데, 그렇죠. 어느 날그 모니터를 다 켜니까 홍콩에 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금이 200톤이 홍콩에 팔랐고, 원매자를 물색하러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물정을 잘 알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한국에 무슨 금이 수입 국가인데 수출하는 물량이 200톤이라는 물량이 홍콩에 나왔는가 싶어서, 이거 어찌된 판이냐 해서 계속 추적을 했더니, 그것이 홍콩에서 팔려가지고 돈 세탁을 해가지고 그게 한국으로 다시 돈이 들어갔다는 것까지 알았고, 야,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갖고 온 인터넷을 뒤지니까나 부산 문현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충제가 나왔어. 아, 문현동에서 도굴된 금이구나 하는 걸 알고 정충제를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을 했고, 또 연이어서 DPRK라는 것은 아마 북한의 그 영문 그 표기가 예, DPRK 국교의 영문 모양입니다. 표기가 DPRK 맞습니다. 네네. 국가의 그저 영문 영문 표기입니다. 표기가 맞습니다. DPRK를 프롬 단 금이 북한에서, 그렇게 북한 금이 50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 맨해튼에서 전 세계의 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뭉칫돈의 흐름을 다 체크하는데, 그 프놈펜에 그런 거는 나온 예가 없답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것이 뭐어 대나 캐나 아 쥐나 개나 고동이나 다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런던에 금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 회원국이 아니면은 그 원칙적으로 그 많은 금을 취급을 못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어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50톤의 금이 북한에서 왔는가 해서 북한을 온통 뒤졌더니, 북한에는 50톤 금이 나올 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양이 없느냐 하면은, 이제 그 금강이 있는데, 금강에서 생산되는 거는 1년에 약 평균꼴로 2톤 정도 나온답니다. 2톤. 1년에 2톤. 1톤에 1년에 2톤. 네. 2톤, 오브 2톤. 그다음에 1년에 소모가 되는, 북한 사회에서 소모가 되는 금의 양이 대충 9톤, 10톤이 평균꼴로 소모가 된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자라는 7톤, 8톤은 그 대성 총국이라 하는 그 국영회사를 통해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외교관들을 갖다가 딱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전부 다 보내는 것이 한 7톤 정도 된대요. 자, 그럼 잠깐 잠깐 정리하면, 정리하면, 북은 자기가 필요한 금도 없어서 모자라서 외국에서 충당하는 그 판인데, 그렇지. 거꾸로 응. 50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금을 DPRK 마크가 찍힌 금이 캄보디아에 나타났다. 팔려고. 예.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그 사람 사람 머릿속에 캐셔 마크가 드니까나 이 사람이 이제 부산 문현동 금은 알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인터넷에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그렇죠. 내 자료 모든 걸 공개를 오프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문현동 알고, 아,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추적을 하니까, 그판저 뭐야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 평양의 고려 항공을 통해서 캄보디아 사이에 부정기편이 그 고려 항공이 뜬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래서, 아, 문현동에 금이, 도굴된 금이 캄보디아에 왔구나 하는 걸 내한테 알려주러 왔더라고. 홍콩에 200톤 나온 거하고, 홍콩에 200톤 금은 그 제가 그 앞전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콩 금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200톤이 나온 거는 제가 하긴 했지만은, 200톤이 5번 나가면 1000톤이 되고 10번 나가면 2000톤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아니면 그 금을 갖고 나갈 수가 없지요. 그 많은 금을 갖다가 어떻게 저 홍콩에 갖고 갑니까? 홍콩에는 수출 수입 자유지역이 돼서 족보 없는 금이라도, 예를 들어 도둑금이라도 얼마든지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홍콩뿐이랍니다.
그런데 홍콩에 200톤 나온 거는 제가 여러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50톤이 나온 것이 부산 문현동에서 도굴된 금이라고 하는 것을 뉴욕에서 마네탄에서 온 그 제이슨 김이라는 신사가, 내보다는 나이가 어리지, 젠틀맨이더라고. 그 사람이 그 최 교수도, 최우훈 교수랑 그 피트 배랑 있는 데서 한참 다섯 여섯 차례 만나서 얘기를 갖다가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이 금이 별짓을 다 하구나. 별짓을 다 하구나. 뭔가 저놈이 캄보디아 금이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거 그거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감금하는 그 뉴욕의 그 제이슨 김을 통해서 내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그 사기 부정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올 달에 당선됐는데, 그해 7월 달이죠. 7월 달 조금 보입시다. 2017년 7월 8월 달에 금 수입량이 10배로 폭증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요. 유아랍에미레이트라 하는 나라에서 금을 갖다가 이 별로 그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는 별로 거래가 없었는데, 그 나라에서 갑자기 금이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수입량의 10배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이 아랍에미리타에서 들어온 금이 다시 가공이 되어갖고 한국에서 가공이 돼서 인도로 나갑니다. 인도로 다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아랍에미리타에서 들어온 금이, 그 나라에 금이 많이 나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보니까는 그 사막에 무슨 금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갑자기 금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단정이 되는데, 그거는 아랍에미리트하고 북한하고 친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부산 문현동에 금이 판문점을 통해서 살짝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서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아랍에미리트로 가갖고 세탁을 해갖고, 그래갖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가공이 돼갖고 인도로 수출이 되었다고 밖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난번에 그 임종석이라는 비서실장이 희한한 핑계를 갖고 핑계도 되지 않은 핑계를 대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가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왕자가 오고 무엇이 뭐 난리를 치기 시작해서 저게 무엇인고, 나는 그때는 그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갑자기 친해져 갖고 하는데 이런 내막이 뒷전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게 관련돼 갖고 있었다 하면, 아까 캄보디아 금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해갖고 인도로 수출된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짜 대통령 마누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서 막대한 기름을 떼어가면서 인도도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전부 다 조합을 해보면은 이것이 문현동 금을 가지고 장난을 숨바꼭질로 잔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임종석.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짜 대통령 딸이 태국에 갔다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언급이 돼가 있는데,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아요. 자동차로 충분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데예요. 자, 그렇다면은 캄보디아의 금이 처분돼가지고 태국 방콕에 저장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품이 있든지, 그 다음에 돈으로 바꿨든지,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짱 박아 놓으면은 나중에 여차하면은 뭔가 저놈이 그쪽으로 들고 튀기 갖고 그쪽에서 숨든지 웃자든지, 그렇게 선발대로 믿을 사람 없으니까
자기 딸년하고 사위놈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관리하도록 터 닦아놓도록 그렇게 그 선발대로 그 전쟁을 하면 천병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거. 그 천병 역할로서 아마 보냈다고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 청와대에서는 그 자기 그 문가의 딸년이 그 또 사오놈이 그쪽에 간 걸 한마디도 말로 못 하고 무슨 적법적인 절차를 지켰다. 그다음에 그 저 아무 위법이 없었다. 그런 시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데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유도 되지 못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왜 저러는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후진 나라로 보통 안 갈락하거든. 왜 그러느냐 하면은 후진 나라에 가면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우리 한국은 말이죠. 굉장히 저 인프라가 잘 돼가지고 선진국이에요.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말이죠.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발전된 나라에 앱이 잘 맞는 주택에 돈을 풍덩풍덩 돈 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금 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이제 그렇게 천년만년 은도끼야 금도끼야 개수나무 지어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려고 하면은 딸하고 사위가 백수니까 그거 가서 무게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 국정조사해야 된다. 청문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증인으로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겠습니다. 가서 아까 제이슨 김도 내가 불러들여가지고 그 하고 그 전부 다 관련된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부산 문현동에 의뢰공장이 있으면은 그 금덕을 한 거 유골 있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점령하고 지금 그 복공 철판을 그 덮어갖고 사람들 안 볼 때는 싹 그 잡아 포크레인이 치하고 독을 하고 오토메이션 돼가고 직경 3m짜리 지하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그 따까리 지붕 따까리 그 밑에 그 있어요. 내가 다 거기에 증거를 사진을 18카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생기고 유사일에 한반도 땅덩어리 생기고 유사일에 가장 세계적으로 큰 인디애나 존스는 그 소설입니다. 허구입니다. 이거는 부산 문현동 금도구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 이제 나타날 거 다 나타났잖아요. 전부 다 나타났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개도 걸거칠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고 당당하고 팩트만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비록 돈은 없지만은 살아있는 거는 기상밖에 없습니다. 그 만약에 내가 저 죄를 지었다면은 목소리가 이리 클 수가 있나요? 일국에 가짜를 갖다가 대통령을 좀 죽은 구신들이 둘이나 있는데, 구신이 된, 따발이고 올라간 것들이 늙은 거, 조금 젊은 거, 그 다음에, 이 문가, 이거하고 죽은 거 둘이하고, 산 거, 하나하고, 서인을 상대로 해서 내가 그 고함을 지르고 금떠동놈이라고 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목을 총집중해가지고 부산 문현동에 진짜 의뢰공장이 있는가? 백준호미가 유가족에게 선물로 공개하겠다고 공약한 선구자 방송, 영우 방송을 통해서 공약한 저변은 왜 그 실천 안 하는가? 이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창, 기업, 지붕 밑에, HB인 갖고 지은, 지붕 따까리 있는 그 지붕 밑에, 포크레인 갖고 치아갖고, 복공 철판, 그 두고, 의뢰공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공개적으로, 검증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사유지라고 못한다 하면은, 그게 아파트가, 공사가 벌어져갖고, 동양 고속, 건설에서, 1군이더라고, 1군. 하는데, 그게 지하실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군용을 하나 떨어보자. 방송사,
기자들 보는 데서. 오늘 할 말은 많으나, 저도 딸을 키웁니다만은, 딸이 저도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젊은 딸이, 사이가, 후진국, 한참 후진국, 자청해서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국도 쎘고 쎘는데, 그 동남아로 간 이유는 문현동 금을 갔다가 꼬불 지나왔던 거, 저 지키러 갔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면 저는 저 묵사발이 되니까, 저는 묵사발이 될 말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 팩트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책을 제가 단행본을 8권 써도 저 한 번도 저 피라 사건에 휘말리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통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저 어쨌든 문현동에 그 의뢰공장에 그 진실이 나타날락 하면은 국민적인 관심을 증폭시켜가지고 초점을 모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체코 프라하 같은 것도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 독을 금의 처리하고 상관이 있다. 그거는 나중에 국정조사하면은 특별검사가 붙든지 하면은 다 찾아낼 수 있다. 는 말을 끝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동남아로 도주한 이유로 우리가 파헤쳤습니다. 금을 추적하면 그 이유가 보이네요. 대한민국 내에서는 절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금. 금이라는 것은 미리 등록된 그 족보가 있어야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내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세계도 아까 말씀하신 런던 금시장의 금거래소. 금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는 금이어야만 거래가 되는데, 그런데 전 세계에 몇 군데에 그 루폴, 빈 구멍이 있네요. 보니까 대한민국 당에서 개성공단 통해서 이북으로 보내고 거기서 UAE나 홍콩이나 캄보디아로 또 유통시키고 다시 것이 세탁이 돼서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가공된 금이 이젠 또 인도라는 또 큰 시장으로 팔려나가서 현금화될 때 그때는 정상적인 근거 있는 자금으로 또 이게 둔갑을 해버리고 요따위 짓거리를 한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돼서 답은 자기 양산집에 깔고 있던 거 노무위 지하실에 있던 금을 노무위 뒤지기 전이든지 뒤지고 난 후든지 급하게 양산으로 옮겼고 불안하니까 자꾸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갖다가 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2017년 가짜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막 저 옮기고 지랄 뱅을 갖다가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게이트가 그 양이 얼마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중국은 또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통째로 묶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저 글로벌 리스트니까 그 만약에 저거가 그러나고 나오면 뭔가를 잡아버리니까 딱 보고만 있는 겁니다. 알고 다 체크하고 있어요. 통째로 다 먹어버리겠다. 예예. 그래 나라까지 다 먹어버리겠다. 네네. 그래서 이, 저, 대한민국이 지금 누란의 위기는 부산의 문현동 금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초가 벌어졌기 때문에, 문현동 금의 그 정체를 밝힘으로써, 정리가 된다. 정리, 정돈이 된다. 좋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수사로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도 없고 이미 문재인은 이 어마어마한 검은 돈, 금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주권을, 국권을 훔쳐간 도둑질한 국가 도둑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와대 도둑질을 해버렸는데 자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그 문재인의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유통망들 북괴를 이용하고 UAE, 두바이가 있는 UAE를 이용하고 홍콩도 이용하고 캄보디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금을 숨기고 유통시키고 축적시키는 그러한 짓거리를 한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빨리 잡아야겠습니다. 문재인 체포해서 이 특별수사를 하게 되면은 다 나옵니다.
문재인의 꼬붕인 백준음이 털면은 다 나옵니다. 그 배후에서 비호세력을 쓰던 김명환 해병사령관 다 고백받아야 되고 자백받아야 되고 털어야 됩니다. 그 외에 수많은 공범자들 다 조사하고 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따위로 도둑질하게 절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동남아로 도주한 이유 오늘 파악이 됐습니다. 문현동 금을 추적하면 답이 나온다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짜 대통령 딸이 저 태국에 갔다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언급이 돼가 있는데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아요. 자동차로 충분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캄보디아의 금이 처분돼가지고 태국 방콕에 저장돼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품이 있든지 그 다음에 돈으로 바꿨든지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게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쫙 박아놓으면은 나중에 여차하면은 저 뭔가 저놈이 그쪽으로 들고 튀기갖고 그쪽에서 숨든지 웃든지 그렇게 선발대로 믿을 사람 없으니까 자기 딸년하고 사위놈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관리하도록 터 닦아 놓도록 그렇게 그 선발대로 그 전쟁을 하면 천병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거 그 천병 역할로서 아마 보냈다고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래서